자, 또 전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진도를 조금 덜 나갔어요. 오늘 할 차례가 위험과 수익이죠. 좀 부지런히 나가야 됩니다. 자, 일단 위험과 수익에서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주제를 접했을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위험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제 위험의 개념은 이제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죠. 그리고 위험을 측정하는 것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을 하죠. 그 위험의 유형은 뭐가 있고요? 사금법인유 있죠. 사업성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이런 이제 이론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위험 관리 기법 하는 거 있죠. 위험관리기법에서 처음부터 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위험을 내가 부담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위험한 거 안 하면 되죠. 또 내가 나한테 발생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보수적 예측이라고 해서 예상 수익률을 낮춰 잡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거죠. 이거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 다음에 여기 민감도 분석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좀 생각이 나십니까? 이런 것들이 주제별로 좀 정리가 돼 있어야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주제별로. 그럼 수익하면은요. 위험에 대해서는 이렇다 치고요. 수익하면 수익률 해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이런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죠.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객관적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로서 주관적 수익률.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얘는 내부 수익률하고 자본의 기회비용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추가로 뭐예요?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예상 인플레이션 문제에서 언급할 때는 신경 써주면 되고요. 안 그러면 이것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위험 할증률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체계적 위험이 변해도 그러니까 시장 위험이 변해도 변할 수가 있고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위험 할증률은 달라질 수가 있고 무위험률은 국공채 수익률 같은 거 정기금리 같은 거 그죠? 그래서 무위험률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요거 수익률도 커지게 되겠죠. 은행에 넣어놔도 안전한 은행에 넣어놔도 내가 몇 프로 벌 수 있는 게 올라갔는데 그러면 다른 거 투자할 때는 당연히 더 올라가야 되겠죠. 이런 위험할증률이 커져도 요구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고 그죠? 아무튼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험수익 관계에서 이제 위험이 커질수록 뭐도 커진다.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진다. 위험수익 비례관계 뭐 이런 것도 내용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되어야 이제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문제 풀기도 전에 벌써 눈이 감기는 것 같아서 오늘 지금 굉장히 지금 처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 시간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좋을 거를 그럼 일찌감치 시작하고 졸만 하면 시간을 주고 좀 쉬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한 점심시간 한 30분 하고.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말을 하세요, 말을. 아니, 30분 먹고 졸릴 때 또 쉬게 해준다고. 그러면 싸우면 되지. 자, 아무튼. 자, 7번부터 이제 위험과 수익인데. 7번, 8번은 뭐 사금법인유 이런 문제죠, 사실은. 7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변동 이자율 대신 고정 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대출자는 돈을 빌려주는 쪽은 인플레가 예상되면은 손해요, 이익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쪽은 손해죠. 그러면은 변동 이자율로 빌려줘야 인플레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자율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고정 이자율로 대출하는 걸 선호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1번이 바로 틀렸고요.
다음에 이번에 부채 비율이 크면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될 위험도 커지죠.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3번에 운영 위험이란 시운 위에서 나오는 거죠.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그래서 사무실의 관리 근로제법, 영업 경비 변동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렇죠? 시장 위험은 이제 시장 상황과 관련되는 위험이고 수급 상황과 관련해서 운영 위험은 나머지 포괄적인 위험입니다. 다음에 4번의 위치적 위험이란 환경이 변하면 대상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는 위험. 그렇고요.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하기 위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손실 가능성이죠. 현금화가 어려워서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8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은 기억에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사업 위험이라고 할 수 있죠. 사업 위험은 이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다 들어가는 거니까. 맞고요. 자, 기억이 오르면은 이제 1번, 3번 중에 답이 있나요? 자, 그럼 니은해 보시면은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또 고정금리 대출 나왔네요.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대출자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변동금리로 당연히 대출해줘야 됩니다. 니은이 틀렸다는 얘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정답은 이미 1번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디귿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효율적 프론티어가 뭐예요? 효율적 프론티어가 뭐예요? 효율적 전선을 효율적 프론티어라 그래요. 이거 이 신청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아니, 출제를 하려면 우리말 효율적 전선이 있는데 왜 영어를 쓰냐고. 그죠? 효율적 전선이란 말이 우리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소리는 좀 알아두시란 얘기예요. 아니 뭐 자꾸 출제하니 어떻게 이제 알아야지. 우리가 알아야지 할 수 없지. 자꾸 이렇게 하니까. 효율적 프론티어는 효율적 전선입니다. 효율적 전선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 일어서서 수업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정신이 지금 몽롱한 상태인 것 같아. 효율적 전선이 이렇게 생겼는 거는 동일한 위험하에서는 수익률이 이거보다 더 높을 수 없죠. 이 위험에서는. 그죠? 이 정도 수준의 위험에서는 수익률이 이거보다 더 높을 수 없잖아요.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은 위험도 더 부담해야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위험, 효율적 전선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적 전선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리얼에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인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그게 지금 9번이죠. 지금 해설을 제거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안 되고요. 앞부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했잖아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것은 체계적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이다. 개별 부동산에 따른 것은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계적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으로 바꿔야 해설이 되는 것이지 뒤에 제거할 수 있다를 제거할 수 없다로 바꾼다고 해서 해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제가 혹시 해설 실수했나 싶어서 잠깐 봤어요. 내가 해설을 잘못했나. 해설 제대로 돼 있어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 줄일 수 있는 거죠. 체계적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써 내용이 모순인데 해설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된다고요? 있다를 없다로 바꾼다고 해서 해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붙은 개별 투자안에 따른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야 제대로 된 해설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의 부동산 투자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자, 1번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기대가 요구보다 클 경우, 아까 요 기대 요구 했잖아요. 이런 거 하면서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은 채택하는 거 맞죠? 그다음에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자, 이것도 그렇게 나오네. 개별 부동산으로 개별 부동산 특성은 비체계적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다죠. 있다. 그다음에 무협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무협률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내려가면은 요구 수익률이 내려가는, 같이 내려가는 거죠. 은행 금리가 내려가면 요구 수익률도 내려가는 겁니다. 은행 금리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도 올라가는 거죠. 됐나요? 맞지 않아요. 예, 저거 비례 관계 있다는 거죠. 다음에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 이거는 유동성 위험 맞죠? 그다음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변동 계수를 활용하여 투자 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변동계수, 변이계수 했죠? 변동계수, 변이계수 했잖아요. 변이계수가 뭐였어요? 이거 평균분산 오류가 나타날 때, 그러니까 수익률도 크고 위험도 클 때에는 다른 놈이 수익률도 작고 위험도 작다는 얘기잖아요. 판단을 못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수익률도 다르고 위험도 다르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수익률이 똑같으면 뭐 보면 돼요? 위험을 보면 되잖아요. 위험이 똑같으면은 수익률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양쪽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평균분산 오류라고 하니까. 근데 변이계수는 뭐예요? 수익률을 뭘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수익률을 1%로 통일시키는 거였죠. 지난번에 수업할 때는 이게 10%, 2.8%, 여기가 12%, 여기가 3%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쪽이 수익률이고 이쪽이 위험이잖아요. 이럴 때 이거는 뭘로 나눠? 양쪽을 다 10으로 나눴잖아요. 10으로 나누면 여기는 1%, 여기는 0.28%, 여기는 양쪽 다 12로 나누잖아요. 12로 나누면 여기는 1%, 여기는 12분의 3이면은 4분의 1, 0.25% 나왔죠. 그렇게 했잖아요. 뭐 이쪽을 뭐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쪽을 1%로 통일시키는 거였죠. 이랬을 때 여기는 0.28, 이쪽은 0.25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같아졌잖아. 이게 같아졌으니까 이거 작은 쪽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변이계수라고. 지금 이 파란색 오른쪽에 쓴 파란, 이게 변이계수라고요. 이거는 누구의 변이계수? 위에 거 A의 변이계수. 이건 아래 거 B라면은 B의 변이계수. 뭐를 통일시킨 거예요? 지금 수익률을 통일시켰을 때 값이 바로 변이계수라고요. 그래서 공식이 뭐였어요? 이게 수익률이잖아요. 이게 위험이고 수익률분의 뭐였어요? 위험이 있잖아요. 수익률분의 위험. 수익률 10%분의 2.8%, 수익률 여기 12%분의 3%. 그래서 이것이 분모에는 평균을 쓰고 분자에는 표준 편차를 쓴다. 그래서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수익률 단위당 위험. 됐나요? 맞죠?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근데 정답 3번 지문이 너무 쉽잖아, 이게. 3번 지문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지문을 찾지를 못하고 가면 이제 가시밭길이 되는 거지. 뒤에 봐야 뭐 정답이 없는데 어렵기만 하고. 쉬운 데서 못 찾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됐나요? 다음에 11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 12번 보십시오. 12번은 이제 그 위험 관리 기법에 해당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 위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 이거는 뭐, 자리 차지하기 위한 것이고. 다음에 이번에 평균 분산 결정법 또 나왔네. 평균 분산 결정법은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 투자 대안을 선택한다. 맞죠? 다음에 보수적 예측 나왔네요. 보수적 예측이 뭐예요?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잖아요.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잖아요. 그럼 투자 수익의 추계치가 하향 조정되죠.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쪽에서는.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해야지. 안 그래요? 위험할수록 현재 가치를 높게 잡아야 돼요. 낮게 잡아야 돼. 위험할수록 현재 가치를 높게 잡는다. 낮게 잡는다. 현재 가치는 낮게 잡는다. 아, 지금 제 그 저기 꿈속에서 지금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죠 지금. 지금 비몽사몽 아니에요 혹시? 예, 제가 점심 먹고 주로 그래요. 점심 먹고 수업 들을 때 저도 예전에 그냥 꿈속에서 구름 속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 예, 졸리면은 일어서서 수업 들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수업할 때 일어서서 수업 들었던 분들은 전부 다 합격했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정말. 뒤에 가서 서서 수업 들었다니까. 그건 뭔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지. 졸리는데 그렇게 잠을 깨서 해야지. 예. 다음에 5번의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투자 효과를 분석한 모형의 투입 요소죠.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거죠. 네, 맞고요. 정답은 4번이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13번에.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맞죠? 위험을 싫어할수록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돼요? 무차별 곡선이 위험을 싫어할수록 똑같은 위험 증가에 대해서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위험이 똑같이 증가하더라도 수익을 더 높이 요구를 하는 사람은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보수적 투자자. 여기는 공격적 투자자 아닌가요? 더 많이 얹어줘야 되니까. 자, 됐고. 그다음에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한다. 아까 앞에서도 나왔죠. 10번에 1번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여기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대요. 뭐가 뭐보다 크다고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 그럼 이걸 써서 보는 거예요. 써서.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다. 이렇게 써놓고 보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나중에 균형으로 갈 때 어떻게 가요? 균형으로 간다는 건 이게 이퀄이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요구가 변해서 가요? 기대가 변해서 가요? 기대가 변하는 게 기대가. 예, 큰일 났네. 어떤 방법을 쓸까? 좋은 방법을 생각이 나야 되는데. 예, 뭐 한겨울이라 뭐 찬물이라도 끼얹지. 예, 뭐 한겨울도 아니니까 찬물 끼얹어봐도 소용없을 것 같고. 예, 저는 솔직히 예전에 공부할 때 한겨울에 찬물에 발 담그고 공부했어요. 시골에 그 운무게 걸레질 해서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얼음 얼듯이 얼잖아 이게 걸레가 물 묻은 물기 있는 걸레가 그런 추운 곳에서 공부를 이제 하잖아 보통 옛날에 다 추우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추운데도 졸려요 졸리면 그 운무게 있잖아요 그 책상이 아랫무게는 자야 되니까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세수 떼야에다가 물을 떠와가지고 그 발 밑에다가 넣고 발을 담그고 공부했어요 그 추운 겨울에 속으로 욕하죠 지금 근데 정말 그게 이 추워도 졸려요 이게 추워도 졸려 근데 바닥에 내려가면은 그날 공부는 끝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닥에 내려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책상에 앉아서 버티는 거죠 근데 어떤 날은 눈 뜨면은 벌써 눈 뜨면은 내가 이불을 깔고 덮고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방에서 나가서 여기 이불 누가 깔아줬냐고 깔아준 사람이 없어요 잠에 취해서 제가 잠에 취해서 그냥 제가 그냥 깔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 딴에는 버틸 대로 버틴 거죠 버티시라고 졸리면 일어서시라고 아니면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는 물을 한 컵을 들고 올게요
예, 이제 멸컷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요구 승률, 기대 승률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거 채택해요, 안 해요? 채택 안 하죠? 예상 승률이 적기 때문에 채택을 안 해. 채택을 안 하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투자 금액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예상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적은 돈 투자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예상 수익률이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기대가 어떻게 돼서 커져서 같아진다고요. 지금 이 상황은 기대가 더 작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기대 수익률이 커져서 양쪽이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변해서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점차 하락이 아니고 올라가게 되면 지금 기대 수익률이 작은 경우니까 됐나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률 비례관계 이거는 뭐 위에서 나왔었고요. 12번에 1번에 있죠. 다음에 5번은 뭐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죠. 이건 뭐 안 어렵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14번, 15번. 자 14번은 계산 문제인데 시장 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 두 가지를 묻고 있죠. 분산이나 표준 편차 물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패스하라 그랬죠. 패스. 근데 기대 수익률은 계산을 해야지. 기대 수익률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대 수익률 계산하면 하나는 20%고 하나는 25%니까 20% 나오면 1번, 2번 중에 찍고 25% 나오면 3, 4, 5 중에 찍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패스하면 안 된다고. 맞지 않아요? 정신건강에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시험에는 별 도움이 안 돼 이러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풀어야지. 맞잖아요. 기대 수익률은 안 어렵다고. 그리고 가중평균 개념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30%, 40%, 30% 이렇게 돼 있죠. 확률이 10%, 20%, 30% 이렇게 돼 있죠. 맞나요? 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무게와 이쪽 무게가 어때요? 이쪽 저쪽 무게, 이쪽 무게 같잖아요. 같은 무게의 아이가 시소 한 가운데에서 저쪽으로 떨어진 거리와 이쪽으로 떨어진 거리가 어때요? 같아요. 양쪽에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무게의 애가 있으면 무게의 중심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무게 중심이 안 바뀌어요. 이건 계산 안 해도 몇 프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20% 20% 그럼 보자마자 그냥 20% 중에 찍으면 된다고. 1번 2번 중에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러면 금방 둘 중에 찍을 수 있어요. 둘 중에 셋 중에 찍는 게 아니고 사람들 셋 중에 찍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아 이거 두 개, 세 개로 했을 때는 일단 세 개로 갔다가 세 개에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중평균 개념 아시겠죠? 가중평균은 양쪽 좌우 대칭일 때는 이때는 계산 안 하고도 20%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쪽이 35%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계산을 해야 되겠죠. 다르니까. 근데 계산을 하기는 하되 이때도 시간이 없다면은 거기 나온 것 중에 20%보다 높은 쪽으로 가서 찍으면 된다고요. 가중평균 개념이요. 가중평균 개념. 더 무거운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더 무거운 쪽으로. 아시겠죠? 자, 요 가중평균 개념 말씀드렸고. 자, 됐어요. 자, 이제 포트폴리오.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넘어가시면 돼요. 저 분산 계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설 보고 판단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15번은 부동산 투자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투자 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이건 벌써 몇 번째 나온 거예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틀렸죠. 그다음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A 투자 안과 B 투자 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대요. 수익률이 같아. 그럼 뭘 보면 돼요? 위험을 보면 되지. 수익률이 같으니까. 위험이 작은 거 큰 거 수익률이 같은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대요.
비표준 편차가 더 크다고요. 비위험이 더 크네. 그럼 뭘 선택해? A를 선택해야죠. 다들 국어는 하시죠? 국어 되죠, 지금 이거? 그럼 A 선택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2번은 옳은 거예요. 다음에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있네. 위험을 싫어할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가파르죠, 이게. 위험을 싫어 보수적일수록 가파르게, 공격적일수록 완만하게. 이것이 기억하기가 좀 더 어려우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보수적일수록 왼쪽 아래를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수적인 사람은 수익이 작더라도 모두 작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위험도 작은 걸 선택하는 거고, 공격적인 사람은 위험이 크더라도 수익이 큰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파도로 그려보세요. 저파도로. 여기에 저파도로 그리면은 완만하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공격적이면 완만하고, 여기에 저파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직접 더 완만하게 하면서 여기 그리 접하게 할 수 있는지. 더 가파를수록 어떻게 해요? 더 가파를수록 왼쪽 아래에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눕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누우면 누울수록 이게 완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 위에 접하잖아요. 그 접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절대로 이거 안 까먹어요. 접점을 생각하라고. 접점 아시겠어요? 보수적 공격적 나오면요, 접점을 생각하라고. 연상하기를. 세종대왕 하면은 뭐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하는 사람이 뜻이 이거 보수적 공격적 하면 접점을 머릿속에 연상하라 말이에요. 그럼 바로 나온다고. 공격적이면은 완만하게, 보수적이면 가파르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머릿속에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령이라고. 그러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됐나요? 다음에 이제 혼자 애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나 혼자 애달는 거죠, 지금. 다음에 4번.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뭔 소리 이게? 뭔 소릴까? 이게 참 이래서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 벌써 몇 번 나왔거든요. 12번에 1번 보세요. 12번에 1번.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네? 다음에 13번에 4번 보세요. 13번에 4번.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비례 있죠? 그 앞에서도 비례 나왔었거든요. 자, 비례. 제가 수요 공급에서부터 비례. 같은 방향. 양수, 음수. 반대 방향. 반비례. 음수, 양수. 음수.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 반비례.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 반비례. 비례. 비례면 양수, 음수. 양수. 지금 틀렸다고. 됐나요? 다음에 무위험률의 상승은, 또 나왔네 아까.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올라가죠. 자, 벌써 기출문제 지문들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그러면은 내용이 숙지가 돼요. 내용이. 왜? 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되면서 수업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확인해 주잖아요. 이런 내용도 했잖아요, 수업시간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문들을 보면서 아, 이 소리가 그 소리구나, 매치만 시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16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17번을 보십시오. 자, 17번.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에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1이 돼요. 1. 상관계수가 1일 때 효과가 있다더라 없다더라? 효과가 없죠. 상관계수가 1일 때는 효과가 전혀 없고, 상관계수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원래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인데 상관계수가 1일 때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상관계수가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됐고.
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낸 포트폴리오를 선택에 연결한 선이다. 맞죠? 아닌가요? 포트폴리오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려 네 가지나 된다고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 맞잖아요. 그럼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는 가장 위험이 낮은 거,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는 가장 위험이 낮은 거를 선택해서 연결한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저런 포트폴리오를 무슨 포트폴리오라 하고,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하고, 그럼 어떻게 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이래도 되고,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이렇게도 되고, 동일한 수익률에서 위험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이렇게도 되잖아요. 또 아까도 나왔어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이렇게도 된다고. 됐나요? 210몇 쪽이에요. 210, 210쪽인가? 효율적 프론티어 나오는 거. 그 박스 문제. 박스 문제 있었잖아요. 206쪽인가요? 어, 이거는 저거고.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아까 이런 표현 나왔는데. 네, 그건 나중에 찾아보고요. 자, 일단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 네 가지 방법이요. 효율적 전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려 네 가지 방법이요. 다음에 3번을 보십시오. 17번, 3번.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 투자자는, 공격적 하면 저걸 그리라고, 아까 이거. 공격적 투자 여기잖아요. 예? 보수적 여기, 공격적 여기. 이제 머릿속에 그리란 말이에요. 그럼 공격적 투자자는 그렸죠, 머릿속에. 그러면은, 이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해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호하잖아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시킬 수 있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허탈하네요. 잔뜩 기합을 줬는데 정답 질문이 너무 쉬운 거라. 그 다음에 부동산 상품을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사실 정답 질문이 너무 쉽죠, 이게. 다른 것들이 사실 중요해요. 이제는 점점 이런 지금 20회 문제잖아요. 20회 초창기에는 이런 쉬운 지문들이 정답이 많이 됐는데 이제는 점점 약간 저런 거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효율적 전선, 무차별 우선 이런 것들. 다음에 18번도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에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 자,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변화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이에요. 이런 것들은 분석을 통해 제거가 안 되잖아요. 들렸고요. 그다음에 투자 자산 간의 상관 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나타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고. 그다음에 두 개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양수, 음수. 음수잖아요. 틀렸죠. 그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 맞죠, 이거는. 최적 포트폴리오 어디다?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입니다. 접하는 지점. 맞나요? 네, 이것도 쉬운 질문이죠. 네, 다음에 포트폴리오 핀에 떼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죠. 자, 됐고요. 네, 다음에 자, 19번은 좀 난이도가 높아요. 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일단 이 해설을 보실 때 제가 뭐 팁만 하나 봐드릴 테니까 그것만 주의를 해서 봐주시면 돼요. 일단은 표준 편차나 분산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풀어요, 말아요. 그럼 패스하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예외가. 표준 편차를 물을 때는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바로 뭔가면 확률이 반반일 때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표준 편차가 안 어려워요. 반반일 때는. 지금 그 19번에 지금 호황, 불황의 확률이 각각 반반이잖아요. 네? 0.5, 0.5로 돼 있죠? 확률이 반반일 때는 거기가 16%, 6%. 다음에 몇 프로 몇 프로? 12%, 4%. 다음에 8%, 2%죠. 확률이 반반일 때는 특징이 뭐예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도 되고 한 가운데를 계산해도 되죠. 그럼 여기는 몇이에요? 11 나오나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어도 11. 그죠? 요거 반 8, 요거 반 3. 그렇게 더해도 되고. 두 개 한 가운데 생각해도 되고. 이게 근데 거리가 너무 머니까 가운데 어딘지 계산이 안 돼. 11 나와야 안 나와요? 이런 거는 한 가운데가 조금 더 쉽나요? 8. 요거는? 이 한 가운데가 뭐예요? 평균의 평균. 확률이 반반일 때는. 확률이 반반일 때는 굉장히 쉬워요. 각각의 평균이 쉽다고 이렇게. 그럼 반반일 때는 평균에서 아래로 떨어진 거리와 위로 떨어진 거리가 어때요? 같죠? 몇으로 같아요? 여기는? 5로 같고 여기는? 4. 여기는? 3. 그게 바로 표준 편차예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왠지는 묻지 마시고요. 왠지는 묻지 마시고. 확률이 반반일 때만 그래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가 뭐라고요? 표준 편차라고요. 그는 위험을 쉽게 계산해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그럴 땐 보세요. 11과 5, 5와 3이에요.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뭐도 낮아지고 있어요. 표준편차 위험도 낮아지고 있죠. 이러면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 그렇지 않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거는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을 보고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을 보면 되는데 수익도 다르고 위험도 다르잖아요. 이러면 평균분산법으로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이게 바로 평균분산 오류라고 이게. 그래서 아까 변이계수를 통해서 수익률을 통일시킨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이럴 때는 평균분산 뭐라고요? 오류. 이때는 얘가 더 좋은지 얘가 더 좋은지 알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뭐가 나온 거다? 변이계수가 나온 거예요.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한쪽을 1%로 통일시키는 거니까 이쪽은 11로 다 양쪽 다 나눠야 되고 이쪽은 5로 다 나눠야 되죠. 그래서 이쪽을 통일시켜 1%로. 그게 변이계수라고. 그럼 5로 나누면 여기 5분의 3 0.6. 이거 11로 나누면 11분의 5니까 얘는 0.6보다는 얘가 작겠죠.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더 좋은 거죠. 그는 변이계수를 통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 그렇지 않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5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19년에 5번 뭐라고 됐어요? 평균분산 지배 원리를 기준으로 볼 때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는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일단 말씀, 그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해설을 보고 좀 봐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20번, 21번, 22번 있죠. 자, 이거는 모두 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에요.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에 이제 위하고 아래의 계산, 그 문제의 차이점을 구별해야 돼요. 19번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표가 제시가 되어 있고 지문마다 서술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 실전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패스해야 돼요. 근데 20번은 어떻습니까? 표가 나와 있고 지문에 딸랑 숫자만 계산하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계산이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227쪽 두 장 넘겨보세요. 21번과 22번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죠. 결국 20번, 21번, 22번은 그렇게 어려운 계산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20번과 22번의 공통점이 있고요. 21번은 차이가 하나가 나는 게 있어요. 문제를 보면서 그거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20번과 22번은 확률이 반반이죠. 이런 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반반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거나 해도 되니까. 확률을 곱해서 더해도 되고 한 가운데를 생각해도 돼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근데 21번은 어떻습니까? 21번은 확률이 40% 60% 나와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어요. 직접 계산을 해야 돼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대신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20번, 21번, 22번 형태로 출제됐을 때 풀어요, 패스해요? 풀어야 되겠죠. 이 정도는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1번을 풀어보면 되겠죠. 나머지는 여러분 연습하면 되겠죠. 연습하셔야 돼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가 20%, 30%, 50% 이렇게 있으면 퍼센트를 뭐로 바꾸는 게 좋아요? 0.2, 0.3, 0.5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맨 위에 게 상가, 이게 오피스텔, 이게 아파트. 자, 호황일 확률이 0.4, 이것도 숫자로 바꾸는 게 좋죠. 40% 60%를 숫자로 바꾸는 게 좋다고요. 그 다음에 20% 10%, 여기가 20%, 여기가 10%, 여기가 25%, 여기가 10%, 여기가 10%, 8%. 맞나요? 자, 일단 먼저 뭐를 구해야 돼요, 여기?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구해야 돼요, 각각의. 상가의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해요? 요 20% 곱하기 0.4, 10% 곱하기 0.6, 여기서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이걸 먼저 가중 평균해야 상가의 예상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 비중이잖아요, 투자 비중. 나중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할 때 이걸 가중치로 사용하는 거고, 일단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0.4 곱하기 20% 하면 몇 프로? 8%. 0.6 곱하기 10% 하면은 6%. 그럼 8%와 6%를 더하면은, 이걸 문제, 뭐, 이게 뭐라고, 이게? 상가의 기대 수익률, 상가의. 이제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0.4 곱하기 25%, 10%, 0.6 곱하기 10%, 6%, 그럼 얼마예요? 16%. 여기는 0.4 곱하기 10%, 4%, 0.6 곱하기 8%, 4.8%, 4%와 4.8%, 8.8% 했죠? 이제 얘를 이제 가중치로 사용해서 이렇게 짝짓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0.2 곱하기 14% 하면은 2.8%, 0.3 곱하기 16% 하면 4.8%, 8.8%의 반이잖아요. 4.4%. 더하면 8, 16, 20, 0, 2 올라가고 4, 8, 12. 됐습니까? 이게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난이도 높지 않죠.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에요. 이런 거는 풀면 확실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봤자 1분 30초 안 걸려요. 1분 30초 안 걸립니다. 계산기 다들 갖고 계시죠? 계산기로 하면 되지. 계산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만원 짜리도 되더라고. 카시오. 지난번에 제가 2만 얼마짜리 소개해드렸었죠. 카시오 350 더 되더라고, 350. 350 MS인가, 그때 뭐, 570 MS 말씀드렸나요? 570 MS 있죠. 근데 350 MS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만 얼마예요? 만 원인가 그래. 350이에요? 응, 그거 350. 이거는, 350 TL이네.
저거는 350 MS인데 다른 사람 쓰는 거 보니까 그게 만 원이래요, 만 원. 그러니까 배송비 없이, 배송비가 있으면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며칠 같이 사면 돼, 며칠 한 두세 사람. 두세 사람 같이 사면 배송비 무료잖아요, 이게. 이미 다 샀어요? 지금 갖고 있어요? 살려고? 오, 이때는 동작이 느린 게 낫네. 네, 아무튼. 자, 그렇게 하고요. 넘어가십시오.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직접. 자, 넘어가시면 이제 화폐 시간 가치요. 자, 화폐 시간 가치는, 자, 이, 여러분들 그 질문을 아직도 기억하시고 계시나요? 첫 번째 질문 할게. 일시불이냐, 아니냐? 일시불이면 현재 가치를 계산하나요? 미래 가치를 계산하나요?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나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고. 두 번째. 목돈을 질문하나요? yes 하면은 현재 목돈인가요? 미래 목돈인가요? 이렇게 하라고 했죠. 이게 아니면은 결국은 푼돈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푼돈 계산한다면 현재 돈 쪼개기예요? 미래 돈 쪼개기예요? 이렇게 하라고 했죠. 현재 돈 쪼개기면은 어디로 가야 되고? 저당 상수로 가야 되고, 미래 돈 쪼개기면? 예, 감침 계수. 이렇게 모두 여섯 가지거든요. 여기 하나, 둘, 하나, 둘. 일시불 현가, 일시불 내가. 연금 현가, 연금 내가. 예, 저당 상수, 감침 계수. 자, 요게 좀 더 숙달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문제 풀기만 하면 되니까. 어떤 숫자를 제시를 해주잖아요, 문제에서. 어떤 숫자를 제시를 해주면은 벌써 둘 중에 하나가 딱딱딱 나와요. 문제에서 현재 1억 원이 이런 말 나와요. 현재 1억 원이. 매년 말 1억 원이 아니고, 현재 1억 원이. 요 말이 나오면, 일단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현재 1억 원이 하면. 이거를 물으면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필요하고, 이러면은 쪼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저당 상수예요. 지금 미래 돈 얼마, 이렇게 해도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물으면 일시불 현가 계수가 필요해요. 이걸 쪼갠 걸 물으면 감채기금 계수예요. 근데 매년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매년 얼마, 매월 얼마 이렇게 나오면은 연금이, 연금. 됐나요? 문제에서 이걸 알려주면은 벌써 뭐를 묻는 거라고요? 목돈을 묻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있으니까.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을 알려준다는 얘기는 목돈을 묻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미래 목돈을 물으면 연금에 내가 계수가 필요하고, 현재 목돈을 물으면 연금에 현가 계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벌써 둘 중에 하나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4번, 25번에서 연습을 해보낼 테니까 여러분이 23번으로 한번 훈련해보세요. 자, 24번을 볼게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복리 방식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뿐만이 아니라 여섯 가지 전부 다죠? 다 복리 방식이에요. 다음에 이번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잖아요. 매기 원리금 상환액 계산하죠. 그럼 계산하는 게 뭐예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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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계산하는 거예요? 푼돈 계산하는 거고,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현재 돈 쪼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오기 전에도 벌써 원리금 균등하면 벌써 뭐예요? 저당 상수예요, 원리금 균등하면. 자, 근데 요거보다는 이제 3번 같은 형태로 출제됐을 때예요. 자,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이라 그랬어요. 그럼 3억을 어디다 써놔야 돼요? 언제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때 3억이 필요하다 안 했나요? 맞죠? 그럼 벌써 둘 중에 하나라고요.
미래 돈 3억을 알려줬을 때 질문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현재 돈을 묻거나 쪼갠 돈 묻는 거 아닌가요? 현재 돈 물으면 이때 무슨 계수가 필요하고 일시불 현가 계수가 필요하고 이거를 쪼개서 매달 매년 매달 또는 매년 불입하는 금액 물으면은 감치인 계수잖아요. 쪼갠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매월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묻는 거예요? 쪼갠 거 묻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감채 기금 계수, 미랫돈 쪼개기니까. 맞나요? 조금만 더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그러면 4번은 보세요, 4번. 예, 이러니까 내가 또 신나네. 예, 안다고 하니까. 50만 원씩 하고 있잖아, 벌써 문제에서. 50만 원씩 했다는 건 뭐예요, 벌써? 50, 50, 50 이거 아닌가요? 50, 50, 50 이거는 벌써 뭘 묻겠다는 뜻이에요. 목돈을 묻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언제 목돈인 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니까 현재 이걸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금에 현가계수가 필요하죠. 근데 거기는 저당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소리가 뭔 소리예요? 일시불끼리 역수죠.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여기 저당상수 현저 저당상수하고 이렇게 역수 이쪽에 연금의 내가계수와 여기 감채기금계수하고 역수관계잖아요. 그래서 현저로 기억하라 했어요. 현저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러니까 거기 나오기는 연금의 현가계수가 나와야 되는데 연금의 현가계수 대신에 저당상수 역수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됐나요? 다음에 5번은 이제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을 합하면 항상 1이 돼요. 그래서 25번으로 연결해서 1번 지문이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그죠? 26회 때 3년 전에 질문했던 걸 29회 때 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감채인 계수는 역수관계 있다. 맞나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감채인 계수가 아니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거는 현저. 저당상수가 역수죠. 틀렸고요.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 기간에 저당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에 이건 저당 상수를 지금 글자를 잘 봐야 돼요. 원금으로 돼 있죠. 원리금이 아니잖아요. 그럼 틀렸지. 여기서 상환하는 건 뭐예요?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저당 상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원리금 균등이라고, 원리금 균등. 거기 앞에 24번하고 비교해보세요, 24번에. 24번에 2번하고, 25번에 3번하고, 24번에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 원리금 균등. 아시겠어요? 예, 조심해야죠. 다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게 뭐예요? 예, 복리 방식이죠. 다음에 5번 현재 5억 원인 주택 가격이 했어요. 그럼 현재 5억을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5억을 써놓으면 질문하는 가지수는 어떤 거 어떤 거? 이걸 물으면 일시불의 내가 계수. 현재 5억을 써놓고 쪼개면은 뭐예요 이거는? 현재 돈 쪼갠 거 아니에요. 현재 돈 쪼개는 건 뭐예요? 감채임 계수. 현재 돈 쪼개는 건. 아, 저당상수. 현재 돈 쪼개기는. 저당상수죠, 저당. 현재 돈 쪼개기. 맞나요? 그러니까 어떤 금액이 제시가 되면 벌써 둘 중에 하나라고요. 조금만 더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현재 5억 원인 주택 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 주택 가격은 했죠? 5년 후 주택 가격은. 자, 이거 매년 5억이에요? 현재 5억이에요? 현재 5억이니까 한 번이잖아요. 매년 5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제 가격을 계산하려는 거요? 5년 후 가격을 계산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죠, 한 번. 일시불의 내가계수. 맞나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요. 연습해보면 되겠죠? 조금만 더. 자, 좀 쉬고. 뒤에 가보겠습니다.